세월은 가는 곳이어서, 시간은 가는 곳이어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너 목회의 끝난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너은경이 못 이겨갈 뻔인데, 여권은 한문 글자 수로 해서 저도 한 만자 되는 그런 분량인데, 사실은 이게 한 시간 남짓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을 추진되는 것이 지금, 반값질 해가지고 한강을 대보는 셈인데, 바쁜 시간에 이것만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맞추고, 그래도 안 본 것보다 낫고, 안 본 거, 안 들은 것보다 낫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마지막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사실은 부처님의 경지나 아난존자의 경지가 되면은 이건 그야말로 봐도 단짝끼리 노는 것 같아서 별로 차이가 없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고 아난존자는 배운 입장에서 이렇게 아난존자는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불어줄까 막 그럴 정도인데 예, 그거를, 자취로 보면은, 이렇게, 발 자취로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문답이, 하나의 교화의 뼈를 이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자취로 보는데, 이 경전을 보는 이 교화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시연이라고 그럽니다, 시연. 부처님은 아주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아난존자는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이 요 얘기를 들어도 요 얘기를 모를 수가 있다 할 때, 그걸 또 찾아서 묻고 해서, 아이고, 나도 그거 묻고 싶은데, 아난존자가 잘 물어줬네. 잘 물어줬는지, 아난존자, 우리 마음을 똑똑히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많은 경험을 한 걸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단계를 나눠서, 큰 단계로, 명령을 서본 종종문 유통으로 나누고, 같은 종종문 안에서 또 이제 뭘 나누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다른 경이 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미혹하고 깨달아들어가는 과정을, 처음에, 아난존자가 예사로 그냥 밥도 먹으러 마중가의 집 근처로 가다가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다니다가 마중가의 요술에 걸려든 듯이 명령이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젊은적인 수업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연애를 많이 오든가 이게 상식적으로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뭐지 모르고 마중가 집에 끌려갔다가 부처님이 딱 광명을 놓으시고 나와 그 말을 아차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닫긴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달은 게 다 아니야. 여러분들이 일생 살다 보면 내가 이제 인생을 안 가봤다고 하는 거지. 아마
쭉 저러고 여러 번 했는데 그때 그 작년에도 깨달았다고 오늘 또 깨달았다구나. 근데 그 작년에 깨달으면 무효가 아니에요. 작년에 그냥 그것도 못 깨달으면 또 나오는 거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 닦아올라가는 점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닦아올라가는 점차가 처음에 깨달아 들어가는 데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조금 올라가면 뭐고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가면은 그게 보험부가 발심을 해서 부처님 지휘해줄 때까지 대체로 57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놈이 그걸 항상 얘기다 했어요. 지금 이걸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미끈덩하고 얼음판에 호화 분지시 분단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닦는 과정이 57위에요. 57 단계인데 그 57 단계마다 뭐냐면은 한결같이 인원이 부유하고 새로 만나는 게 반갑고 이미 깨달았던 것이 새로 깨달음의 발걸음이 또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다가가는 과정을 일반 근교 저희 신들이 모두 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57이라 그럽니다. 57. 27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그러면 50이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7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사가행도 들어가고, 또 뭐 이 시가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금강묘화까지 올라가면 그 57단계, 맨 마지막에 육군대장이 되려면 몇 단계 올라가는데, 하지만 분류 수행 과정으로 일반 법상용 얘기로서 57번째 단계가 대강이에요, 대강. 대강 밑에 등각이죠, 등각. 등각은 어떤 분들이냐? 관세음보살님이 등각이세요. 관세음보살은 보살님은 보살님이신데, 동등을 끊자 대각각자 부처님과 똑같으신데 다 깨달았다고 부처님 우리만 날아앉았으면 중생도라고 부처님하고 연결질 이런 골격도 없어. 그 부처 관세음보살 능수보살 이런 분들이 깨달은 경우는 부처님과 똑같이 등각 같을 등 깨달았다 등각 따라해보세요 등각. 그래서 등각보살을 어디 거지가 등각보살이냐면은 치지 이상이 등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다 이게 뚱따리 같은 얘기 지금 저희 원천제라는 신도하고 십지 그런 얘기 하면 골드님이라고 하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시주를 안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 뭐 어떻게 또 안 할 수 닦아 올라가는 데 도합 57이 가 있는데 맨 끝머리에 등각 묘각 그래서 묘각은 부처님이 완전히 되신 분이 묘각이고 등각은 그 밑에 부처님이야. 그 밑에 부처님이 누구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그런 분들은 부처님과 거의 대등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등각들이에요. 그래서 등각보살이래 등각보살. 그 밑에 보살은 뭐냐? 그러니까 등각보살은 이제 말하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이지만은 그다음에 뭐 구지나 십지나 사면이나 이런 분들은 뭐냐?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지상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대도 이제 사면 십지가 있어가지고 쫙 내려가서 57단계를 올라간다고 하는데 명이 지금 앞으로 내려가면서 처음에 시작이 깨닫고 보면 한 자리인데 알고 보면 친구가 많다고 시작해서 이제 이게 지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제 올라가면서 그 얘기하고 이제 9월에 가서 마구니가 되기 쉬운 얘기를 9월, 10월 얘기하고 끝나는데
그래서 거기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요 앞시가요. 그죠? 나 지금 뭐 오늘 요 진단 책이 커지네 보니까 용서도 하는 얘기가 없던데 98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많이 뒤로 빠꾸는 기분이죠? 그 맨 밑에 보면 아란이 기뻐하다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다시 끌어오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아란과 대중 부처님께서 미묘하게 일어지심을 맞잡고 몸과 마음이 편안 헤쳐하여 조금도 걸림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 대중들이 제각기 자기의 마음 시방에 두었으나 시방 소공 고기를 손에 가진 나무이 보듯하다. 온갖 세간의 모든 물건들이 온통 본인의 묘하고 맑은 마음을 깨닫습니다. 또 정미로운 마음이 가득하고 뿌듯하여 시방은 삼천을지라 돌이켜 부모가 낳아준 몸을 돌아보니 마치 시방 후공의 띠끌 하나를 날린 것이 웃는 없는 듯 한 것 같고 또 크고 넓은 바다에 물거품 하나 뜨는 것이 생기는 듯 꺼지는 듯 하여 본래 묘한 마음의 본체가 항상 있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서 각자하고 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처음 보는다는 생각을 내요 부처님 앞에 대성으로 찬하였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일단 그 대중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우린 이 땅땅 본부가 이대로 죽을 건가 그랬는데 여기서 뭘 깨달았는가 우리 같은 중생도 깨달으면 될 수가 있겠다는 1단계 깨달음으로 다 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식용조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민묘하고 맑은 이것이 지금 이제 하문은 노단 송지 부동전 순호망 시위군에서 능엄주 기획상도 되고 또 요즘은 이제 궁금할 때 그건 안 합니다만 대협창을 내올 때 지심정 예고냐 노단 송지 부동전 순호망 시위군에서 변호사랑 구역성경고전 그래서 이제 대웅대여 대답이 기음식님세요 나무 대성론조 순응엄조 이게 참 불공할 때 이게 종마다 이게 온 사람을씩 하거든요. 순응엄조 할 때 예참할 때에 예참에 갖다 쓴 정대문 이대문인데 요담 통지 부동된 한눈 그래. 그래서 이것이 말하면은 일단 아람전자 입장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봐한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무슨 사과 박스나 뭘 얹어놓고 감동을 이렇게 부잣집 그 쫄아가지고 내가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떠냐, 그 보니까. 번역해놓으니까 알기 좋아, 좋은데, 우리는 하문도 많이, 하문으로도 읽기가 좋죠. 글자도 읽으면 딱딱 되고. 그래서 이, 요 대목은 불공을 때 그 예참, 요즘은 예참도 다 안 해. 이제 대참을 하게 되면 이제 각청을 다 하는데 이제 그 면병 예참은 노담 통지부 용어에 오는데 뒤에서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묘하고 맑으시고 다지시오. 늘지 않으시는 세존이시오. 온갖을 의무도 영물리는 순응원 담배 세상에도 처음 보는 법문이 없네. 역천만년 무건망상 어디 갔는지 아승기와 안지내고 법수 없는데 우리도 어렵게 보니 열반 불과 이루어 저와 같이 하나 사진생 번져볼 거다. 거지 없고 끊임없는 이 서원도 인생에 불과하지 고향하는 이 생으로, 저 생으로, 또 저 생으로, 부처님의 그 시원에 갚으렵니다.
연애시험 마음을 진정하소서. 앞장서 다 같이 돌아다니죠. 이 가운데 한 인생만 숨을 못해도 그냥 누워 절간에 나는 아니라요. 대장애리 벌매를 끊어서서 하루가기 보리 사건을 해놓게 하시고 시방식에서 허공을 찢으시고 시처같은 예만 돌아옵니다. 이게 지금 제 능엄경을 대통령 구절이고 예볼 때도 이제 능엄경은 이 대목이 나왔습니다. 지신청 예보냐 묘단 용립을 연수로 놓으시려서 법전도장 보겠습니다.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웅대여 대답이 희생연비세요. 여지는 성경부장 엠부진 법문. 이제 우리 젊은이 이거는 그 예참을 그 선배들은 그 좋아서 일목이 대예참을 합절 다이를 한 죽을 고생을 했어. 한우도 알고 오면 미치죠. 안 미치면 증상이 아니야. 난 증상이 아닌가 안 미쳤는데, 정말 증상이 미칠 뻔 했죠. 그리고 이 명령이 글을 참 잘했어요. 그 어려운 글을, 중국에서 인도에서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인장이 얘기한다. 이게 진짜 늦었네. 반날 늦은 담장이 화났겠는데, 인도에서 이 명령을 가져온 사람이 반날밀제, 반날밀제. 따라해보세요. 반날밀제. 반날밀제. 이름도 거지 같아. 반날밀제인데, 반날밀제란 말을 이제 번역을 하면 극량이랬대, 극량. 극량이라고 가장 극자 회한데, 모든 척도, 양이라는 척도인데, 무게도 양이고, 부피도 양이고, 길이도 양이고, 높이도 양이고, 뭐 다 양인데, 그런 걸 묶어서 요즘은 도량이라고 해요. 도량형이라고. 도량형을 때 그 양이 하는데 극량. 모든 측량 기준에서 극한에 이르는 사람을 극량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인도에서 능엄경을 가지고 와서 방문이라는 처사를 만나가지고 번역을 해. 근데 그거를 지금 여시 모인다고 하지 않고 광동이라고 해서 중국 부팀이다. 저 광동성이라고 해가지고, 맨 남쪽, 대만 옆에 근처에서. 거기 지나간 전에 나 가봤는데 전부 시제. 거기서 둘이 쏙다쏙다 번역을 했대. 그래서, 너희가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저, 광동이가 썼다는 말인데, 그걸 들으면 안 되고, 이제 믿어야지. 그, 거기서 하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이 계속을, 경 자체가 계속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얘기를 늘어지게 얘기해놓고 어느 중간중간 가다가 우리의 걸 압축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걸 예우기호라고. 가르치고 이제 뭐 가르치고 내가 육살 때까지 뭐라고 했으면 뭐 어려서는 좀 싸하고 커서는 잔진분 뭐 일절질고 뭐 어쩌다 가가지고 배워서 국민학교 다니지 우리 거기 그 육서 때 그 노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압축된 노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의 그 공부한 그 문답한 얘기를 그 참 깨닫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처음 보이라는 생각을 내요. 제 소감을 오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해서 아란존자가 깨달아서 고백하는데 그럼 아란존자의 깨달음이 그게 뭐 깨달음이냐 우린 듣기 없지 않냐 부처님이 그걸 가만히 들으실 때 틀렸다 그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아란존자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이 믿어야 된다는 게 우리 경합자들의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가 부처님 말씀은 빨간 빛으로 다 기억하고, 아난존자의 말씀은 그어버리고, 그건 안 돼. 아난존자가 묻지 않으시면 부처님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처님은 괜히 말하면 무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문의 불가 소리요, 유문의 불가 불소리요, 문문의 불가 유소리다. 물음이 없는데 말해도 그 미친놈이고, 묻는데 말 안 해도 안 돼. 인색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처님 법에는 반드시
그 묻는 사람이 있어서 그 묻는 사람을 부처님과 대등한 공동을 쳐줘요. 부처님이 설해 주셨는데 명령은 설주, 말씀하신 분은 설주라고 그러거든. 아, 주요가 아니거든. 설주. 설주. 물주라고 하지 마. 물주는 아니에요. 물주는 저, 여러분, 물주는 뭐, 여러분들 양반하시니까 물주 같은 그 쌍스러운 얘기 모르시겠지. 복당하시기 전. 오늘도 지금, 뭐, 신들이 많이 나왔네. 아, 이게 실수였는데. 이게 물주 이러면 저 뒷동에서 하는 건데, 저. 이거 나왔으면 물주가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아니면 아닌데, 물주가 거기서 주듯이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제 이거를 거기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데, 이게 드라마가 부처님이 딱 하면서는 어떤 때는 부처님은 너 막내 네가 얘기 줘라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나와서 대답할 수가 있었겠다. 심지어는 부처님 제자 떠왔는데 부처님의 아들이 나보다 세나 잡으러 다니다가 물에 빠져 들어오는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가 정원을 설하는데 어떻게 설하느냐. 그때 나오라 존재가 부처님의 가필력을 받자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뭐냐. 나오라 존재가 아무리 재구쟁이 오지만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자와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누가 한 얘기냐? 아난 존재가 한 얘기야. 그때 있던 일을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그때에 뭐 했다는 게 아난 존재가 그 얘기를 하고 그때 말하고 그때 뭐라고 말하고 보니까 이게 아난 존재가 그때 상황 설명, 나레이션으로부터 도크까지 또 에스킨까지 전부가 아난 존재가 전부 얘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쭉온대라는 묶어서 경부했는데 원정은 부처님이 하신 돈이고 말씀이 돈이고 부처님의 말씀이 나오고 질문하고는 유인경이야. 말씀이 나오게 내는 거고 앞말씀과 뒷말씀과는 예수 괜히 질문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 이렇고 이러고 대중이 모두 알고 싶어 궁금하고 모두 등싸를 내니까 안한전자가 대중이 그 마음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래야 안한전자에게 질문이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한전자의 질문은 그 대중의 뜻이고 대중의 뜻은 부처님이 그렇게 되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유 후대 그 가르침이 영원히 내려가기 위해서 그때 그런 질문을 허게 만들고 그 점을 통해서 저어놓으면은 오늘같이 우리 같은 아니 땅땅 이런 이런 그 이런 그 아이 아이 아주 구멍이 아니면 그 껍데기 들고 하 부처님이 그러시고 아는 적은 뭐라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안한전자에게 우리가 읽고지만 전부가 부처님의 가피력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한전자가 묻는 것도 부처님 말씀이나 거의 똑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전자가 거기 들은 얘기를 이상 들은 얘기라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대참이라고 그런데 불공할 때 그 대참은 요즘은 안 해. 그걸 허무 미신이라고 해야지 안 하지. 그 대참을 나는 우리의 예고할 때 불공할 때 요즘 예참을 안 하고 지신정예고나 삼계제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문고 그리고 많은데 그것도 예참이 아니면 아니지만 그 불공할 때 예고할 때 지신 김용래 불공할 때 고향 드시라고 때 지신 정례 고향 이제 그거 전하는데 법보 얘기할 때 명령할 때 이것이 대표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문은 노담 동지 부동년 순응어망 세위여 소화업 껍데 노담 부력승이 흑법신 그래서 쭉 들어가서 이제 그 나무상주시방물 나무상주시방물 후인 넣었지만 이것이 명령의 사실은 안한전자가 깨달은 것을 부처님이 듣고 안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깨달은 건데 결국은 무엇이 깨달냐 아고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았는데 깨닫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도 들었으니까 그걸 고단길 평생 아고라고 합니다.
아공이 없어지고 더 깨끗한 생각까지 없어진 복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공을 읽을 때 또 속았는데 요 같이 한번 읽고 저 읽어둡시다. 시작. 민요하고 밝으시고 다 지으시고. 아, 설명을 해야 되겠나? 부처님을 찬사한 얘기야. 부처님을 가르치니까 경계가 민요하고 밝아서 어둡지 않으시고 다 지으시고는 부처님 속에는 모순이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가 그대로와 진리의 덩어리이시고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한문어는 총지라고 하고 총지를 다시 한 단계 올라가면 다란이라고 해요. 다란이. 여러분들 다란이 그리는 것이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종합적인 그 지혜의 덩어리를 이루는 다란이입니다. 그 번호는 다란이 아니고 다란이. 그래, 다란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안 돼. 우리 리듬 맞지 않아. 그게 다란인데 그 지치 에이 그래가지고 장훈아 다란이 그랬는데 누가 그런 거 합니까? 역동사 아니다. 못하니까 다란이. 예, 다란인데 그 이 다란이 되는 걸 번역하면 총기야. 부처님은 다란이야. 신원 쪽에는 부처님들 다란이고 부처님과 다란 신원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세존이시오. 그건 번외에 흔들한단 말이고 온갖 일이 어물리는 수놈삼매. 그러니까 온갖 일이 어디서 모든 것을 다 총괄했다 이런 뜻이에요. 수놈삼매 능력의 진리 이런 말이고 세상에도 처음 본 법문이요. 이 명경삼매, 명경다란이 참으로 거룩하신 법문과 싸웁니다. 야난전자의 계찬이에요. 억천만년 묵은 망상 어디 갔는지 아승지가 안 지내고 법신 오던데. 여러분들 아승지가 그랬는데 아승지란 말 많이 들었죠? 아승지가 아승지란 말을 모르면은 삼아승지란 말 많이 들었죠? 이 삼아승지. 그러니까 아승지란 말은 뭐냐면은 번역하면 무량이야. 무량. 무량무수. 그래서 그냥 쉽게 무수야. 힐송시 많다. 그게 그냥 쉽게 많다는 그 형사 아니라 숫자의 단위입니다. 숫자의 단위. 그 숫자의 단위는 몇째 또 어떤 단위냐? 우리가 단시대전만억 단시대전만 10만 100만 억 조천뭐뭐뭐뭐 올라가서 143번째가 아승기래. 근데 그게 어디 대대면지야. 숫자에는 10집변지가 있고 100배변지가 있고 대대면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숫자가 하나에서 열은 하나하나 변지고 백에서 천까지는 십칠변지야. 또 만까지도 그 이제 그 이 말하면 십칠변인데 그 다음은 달라져요. 백백변지도 갔다가 숫자 세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대대변지에서 열에 열, 백에 백, 천에 천, 만에 만. 그러니까 열에 열이 백이요, 백에 백이 천이요, 천에 천이 만이요, 만에 만이 억이요, 억에 억이 졸. 이게 올라가면 한수지. 그렇게 해서 123단계 숫자에 올라가야 아승지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먹고 헐렸으니까 그러지. 근데 그걸 세려면 얼마가 되는 게 아니고 엄청 뭐 바쁘게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아승지 겁. 그런 겁을 지내고, 겁이 되는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승지고 지내도, 이렇게 해서 지금, 아승지고 안 지내고 법신 얻었네. 이, 저, 부처님, 보통 중세는 삼아승지고 수행을 닦아야 부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처님은 삼아승지고 안 지내고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뛰어나신 분이네.
우리들도 하루 높이 보리 열반 불과 이루어 저와 같이 항아사중생 건져볼까나, 저와 같이 성불해서 항사중생을 건져볼까나, 거지 없고 끊임없는 이 소원으로 이렇게 되겠다는 그 원대하고 견고한 소원을 심었으니 미진세계 불보살님 고향하면서, 미진세계 돌아다니는 불보살님이 고향하고 이생으로 원생으로 또 오셔생으로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갚으렵니다. 그러니까 세세생생 그 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생봉사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게 검은머리 파뿌리 되는 게 누구 아냐? 파뿌리가 12번, 10억만들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애시여 이 마음을 증명하소서. 앞장서서 오타학세 돌아다니며, 이 가운데 한 중생만 속을 못해도 그냥 누군 절반에 나는 안 가요. 그래서 예, 이것이 지금 말하면은 예, 원력이 예, 견고해져서 중생이 그 하나뿐만 아니라 이 안의 중생이 그렇게 발심을 해서 한중생 모든 중생이 속을 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도 한도 없고 얼마만치 붙어온지 잴 수도 없고, 그 이런 원을 삭가라 끝이 없다, 나라에는 경고에서 밑바닥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원을 세웁니다. 대자대비 이 번뇌를 끊어주소서. 대자대비 부처님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보리에 앉게 하소서. 시방세계 저 허공 다 부서진들 강철 같은 이 마음이야 변하오니까. 그래서 아, 누가 이렇게 믿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갈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말하면은 이제 명령을 이제 말하면은 그 첫 부어오면서 처음으로 갈증을 하는 그런 말에는 이제 아난연자의 그 참 그 진술인데, 아난연자의 진술이 이제 이 정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의 이제 진술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 내 원력이 예, 그 이 원력이 소원에 공감이 가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걸 지금 저 이 요즘은 또 없었는데 옛날 우리 젊어서는 아침 예물 끝에 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문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웅대여 대자비 휘경신제 미세요 여화주동부상가오 시방대자부상 순야가성가소망 삭가라시 무동자 나무상주 시방불 이렇게 해서 이제 예불 아침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말하면 이제 이 말하면 시혜대중이 꼭 알아볼 마음을 냈어요. 알아볼 마음을 냈으면 이제 진성이 새끼 키우더라, 새끼가 음식을 먹을 만하면 먹을 걸 주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새끼 키울 줄 몰라. 뭐 이빨에 나와서 먹을 걸 가장 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주는 음식이 또 이빨에 먹을 만한 것을 고려하기가 안 된다. 이빨에 주면 좀 더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다음이 사원 먹으라는 능이 사원이 제일 어려워. 그 제일 어려운 깡다운 몸을 넣어서 이빨이 훈련을 한 번 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 능력이 사실은 이게 지금 능력 사원이 이게 지금 그 줄곧이라는 게 뭐예요? 알면. 그래서 지금 그 뭐냐 요 노신이 번역하실 때 불공연회장을 말하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 그 공연회장이야? 그 왜 공연회장이냐?
왜 고려장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수녀다와 같은 그런 부처님만 계셨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돈 벌어야겠다, 자식새끼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다, 그 말이야. 공회장은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단 말이냐? 모든 번외를 비워라. 이게 병원에 갔다가 그러죠. 병원에 갔다가, 뭐지, 병원에 가다가 시험하다 하면, 뭐가 다 토하라고, 싸라고, 그게 공회장이다. 그 다음에 뭐냐? 병원에서 주는 약만 주사만 먹어야 돼.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수도분이고 불고회장인데, 이 불고회장이 말하면은, 이 부처님이 그 빈 속에다가 기려 앉혀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기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래서 여기는 수도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란존자가 들어가고, 그걸 백이라고 그래. 부처님이 법문 오시는데, 나와서 질문도 하고, 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요. 이렇게, 닮았을 때 대표 역할인데, 이 동전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 대기라고 그래, 대기. 랍시간 한번 얘기했죠? 대기. 대기란 말은 뭐냐면, 그 법문에 상대가 될 만한 근기하고 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면은, 불운한 미다라니라는 분이 이제 그 대기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법문을 하는데, 불운한 미다라니라는 말을 불운하는 무슨 뭐지, 만자라는데 만자. 불운하는 설법적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내용이 법문이 어려우니까 설법적인 불운한 미다가 나오는데, 쭉 한번 같이 읽죠.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위덕이 가득하신 분부터 시작하죠. 시작. 위덕이 자랑하신 세존이시 중생을 위하여 열의 세인제를 잘 말씀하셨네. 세존께서 항상 말씀하신 걸 법문을 말하는 사람들 제가 세인이라고 하셨사오나 이제 부처님의 민용하신 법문을 듣사오니 마치 주먹은 사람이 배꼽 앞에서 모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보이도 못하오 거를 어떻게 소리를 듣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어서 저의 의욕을 견제하였사오나 아직도 그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오네 끝까지 의심이 없지 않나이다. 그러니까 대강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다는 알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요에서 이제 말하면은 아란전자화 법문과는 조금 깊은 실제로 그 법을 나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달라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 분명히 우리 속에는 빈 깡통권이고 부처 기준 우물로 알았는데 부처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있길래 내가 지금 그 부처 아니지 거기서 보라고 그죠? 그걸 보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없지 않다고 하려니까 불공여를 하는 거야. 공차 빛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여에서는 빛이다. 그 불공여를 하는데 그 이러다고 하는 얘기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본이 나오는데 사본이 능명에서 제일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의원들 말이 거의 옛날에 능명을 믿고 열심히 읽어서 그래서 그 능명을 사본을 열심히 읽다 보면 평소에 당신이 선동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난 귀가에 두꺼운 건지 억장이 두꺼운지 선동 써야 하는 비교를 안 나지만 그게 진심이 붙어오면 또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튼 여기에 지금 그 중요한 얘기가 다 들었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나갈 수 없고, 그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 됐어요? 시간 다 됐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체로 뭘 지금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주만법이 생기는 이유와, 우리만큼 생긴 이유를 여기서 뭘 생긴다고 했느냐 하면은
자연과학자들 무슨 태종물이 모여서 그랬다니, 무슨 신이 만들었다니, 무슨 뭐 저절로 됐다니 그러는데, 부처님이 여기서 하신 얘기는 우리 중생들의 업이에요. 내 마음이 지 것은 한 푼도 안 주려고 하고 남의 것은 다 먹어주려고 하는 그 남의 것은 몰랑하게 보고 지 것은 딴딴하게 생각하고 하는 마음이 물은 물도 되고 단단한 산도 되고 그래야 이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것은 끝도 솟아올라 산이 되고 물러간 물은 밑으로 흘러서 물이 되고 골탕이 되고 그게 산이 되고 물이 되고 하면 거기 강산이 되고 그래서 일체 유신조리는 쉽게 말하면 그런 원리입니다. 중생들 마음에 웅틀웅틀 마음이 산도 되고 물도 되고 흐뭇하게 곡괴이 돼가지고 니 것도 되고 내 것도 되고 이랬다고 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모든 사고를 말하면은 일체 유신조 모든 것이 마음으로 생겼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종룡 재상 속이라고 해서 재상이 이렇게 마음 하나가 흔들려가지고 우두부들은 세계로 내고 또 그런가 하면 이 기세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세 가지 보는데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공간 이거를 단순한 세계라고 하는데 이걸 불교계에서는 뭐라고요? 그를 빚자 세계에 빚자 기세계라고 해요. 기세계 그 단순히 그런 역할을 하는 세계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도 우리가 중생들이 오물오물 살고 있는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중생 이게 우리가 그 중생 세계라는데 중생들의 세계가 있어. 기분 좋으면 해, 기분을 확 돌아가시고. 그래서 금식 보면 봄이 왔다, 겨울이 왔다, 봄이 왔다, 겨울이 왔다, 얼어붙었다, 녹았다. 이렇게 되는 말은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슬이 굳어져가지고 산도 되고, 물도 되고, 불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한 형상이 세계가 되고, 그 세계의 웅수붕틀한 그런 세계가 되고, 그런 세계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운 놈은 쭉뚱 미워하고 좋은 놈은 쭉뚱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해도 죽고 미워도 죽고 어차피 죽게 말하면 사랑이 죽고 이게 그래서 세 번째가 억과 그래서 세계 중생 억과 이 삼박자가 생깁니다. 세계와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주체가 중생이라는 주체가 중생이라는 주체의 관념 속에 감각적인 부분이 중생세계가 되고 중생이라는 세계에 강박한 그런 그 한의 개념이 유의의 세계를 이루어서 자기가 만드는 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에 매서 쫄쫄 만드는 게 지금 이게 불교 얘기야. 그래서 불교 얘기가 그래서 저 구원에서 칼군에 가면 땅에서 의지해서 넘어졌으니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지는 사람이 전부 땅을 위해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에도 땅을 짚고 일어서야죠. 중생은 본래 망상 때문에 본래가 마음 중생 세계가 이렇게 지능이 있지만 지능이 이렇게 꽉꽉 차단시키고 니 건 내 거가 생겨 니 건 내 건 죽어도 안 되고 뭐 남의 건 죽어도 누나 깠다고 내 건 내 새끼 그냥 어디 바람만 보지 알았지 이렇게 야단을 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어난 것은 세계가 아니고 꺼진 것은 강화가 되고 흐르는 것은 물이 되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운 것은 미운 것은 몰아붙이고 사랑하는 것은 끼어 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내 마음으로 굳어진 것이 미움과 사랑이고 그 애용으로 굳어진 것이 높은 산과 낮은 금과 높은 중생과 낮은 중생과 이렇게 해서 일체 유신조가 생겼던 논리의 권력이 그렇습니다. 일체 유신조는 그냥 똥배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은 심리장애에 그래서 이런 심리의 반응이 생겼지 우리 중생들 심리가 이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세계가 없고 다른 독한 마음을 가진 세계에는 그렇지가 않을 텐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세계가 중생들의 옥과 세계, 중생들이 살는 중생의 세계, 중생이 살고 있는 국토 세계, 이 세 가지 세계가 있는데, 세 가지 세계가 하나의 단골 국토인데, 내 마음속에 뭉쳐진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이게 속일수록 흙 넘어가는 그 함께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튼 그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가지만, 그건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런 한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념이라고 합니다. 하얘지, 잘못된 한 생각. 잘못된 한 생각이 까딱 움직여서 업상이 되고, 그것이 현상이 되고, 지상상도 깊이 개인은 그래서, 그것이 발달해가지고 어디 가서 태어나봐야겠다.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 찾아가 보는데, 지가 좋아하는 사람 가다 보니까 지 업장에 지내는 맞는 부모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들이 왜 첫 딸이가 내한테 태어났을까 하는 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불교적이잖아요. 자기 업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이 모였는데, 네, 이건 저,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나는 착한데 못되게 내한테 들어왔는데, 불교 논리를 보면은, 저 못된 것이 내한테 들어올 수 있던 것은 뭐냐. 이게 다 나오는데,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중심이 딱, 어디로 가야겠다, 갈 방향이 있으면 방향 올라 떠나고, 마음을 빠삭빠삭 이쪽이다, 뭐, 마음을, 그게 간다는 거예요. 뭐, 좋다고 다 울대는 거야. 누구의 뭐, 도인지를 갔다, 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많은 길을 갔는데, 간다 보니까 이게, 똥구덩이 최고 좋은 데로 간 게 거기지. 나 같으면 안 가지만, 지는 거기 최고 좋아, 아주 좋구나. 뿐만 아니라 사람 뭐, 성질이, 같이 친구지만, 정말 동경심의 친구라고 떼볼 수 없고, 참, 성질이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 본인은 몰라요. 또 자기가 흥하는 게 모르고. 그 중생의 흥인데, 그것이 한번 생겨가지고는, 그거에 허례한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허례한 대로. 허례한 찾아가서 질문의 안경이라고. 왜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좋은 데라고 그래요. 우리 어째서 이렇게 사시가 분명히 좋은 나라에 태어났을까. 우리의 업이, 우리의 업이 교가 똑똑똑똑 준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태어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자꾸 주머니가 차려도 자꾸 뭐 가져가려고 하면 전세에 남의 걸 자꾸 슬쩍슬쩍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생의 세계가 왜 생겼는가? 중생이 왜 생겼는가? 중생들의 시구각부가 왜 생겼는가? 각자 그렇게 시구각부가 그것들 다 가지고 나서,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치고받고 남의 걸 너무 훔치고 남의 여자 너무 낚시질을 잘하는 너 조용과 족방사에서 갔다 왔다 해도 그놈의 뭐 업이 가둬둔다고 낚시질이 아니라 창문을 뚫어 나와놓고 한껏 하고 돌아가야 잠우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 이렇게 웃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공부 목적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문명의 싹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힘불 만족 관경 무익 마음으로 제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좋은 것도 이게 없고 우리 말 알겠어요? 이 종이는 얘기가 좋은 종인데 내가 이 종하고 비슷하게 가나 내가 지금 종하고 나하고 딴 사람이라면 아유 안 되지 이렇게 갖다 맞추고 그리고 내가 자꾸 찰수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병원인데 그래서 너희 사고는 그러한 말이면 이제 이 반초적인 그런 그래서 이 세계와 중생이 다 지금 이 웅틀웅틀로 여름에 더워서 미치고 겨울에 추워서 미치겠고 에? 조금 그 위험하면 너무 빠삭하게 사랑하고 너무 위험도 빠삭하게 위험하고 이 야간을 치우고 균형을 못 잡고 그런 것도 어때서 온 거예요. 우리 지금 업을 잘 지어서 온 거예요. 저는 동해 남, 인도는 아주 추운 데 가면
진짜 그 사람들은 아주 똑같이 와서 욕을 더럽게 지고 다 용하는, 우리는 억지로 잠깐 있었는데, 그래도 더 닦아가지고, 극락세계 좋은 데 가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너 명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섯 살 말하면 기, 당염, 발, 요는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기, 당염. 발, 노명. 탕념은 무명인데, 내 마음속에 무명은 자꾸 덜어버리고, 무명 허는 대로 보고 말하고 짓거리지 말고, 무명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라. 명명이 그겁니다. 탕념 발, 노명. 탕념을 버리고, 노명은 지혜를 발해서 문사수. 나의 얘기도 듣고, 새갖고, 닦고, 그렇게 나와서 그 훈련을 해라. 그 훈련을 그 4권, 5권까지는 그 내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제 6권에 가서는 관세음보살의 뛰어난 분이 나오셔서 이 공부를 해서 실제로 오늘 하고 있는 그런 그 경험감을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은 중생도 해보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7권에 가서 그래도 안 되고 자꾸 자빠져 코가 깨지고, 그 왜 그래? 그거는 전생에 업자에 붙었거나 사마에도 자크가 붙었거나 조상에 혼이 붙었거나 무당에 붙었거나 거세, 그게 붙었으니까는 누엄들을 달달달달달달달달 하면 거슬리 오거나 칼을 짚고 뒤어지고 퍼. 그 누엄들, 여러분 잘 안 되게 많으면은 누엄들이 오고 있어요. 누엄들 부전신부 내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게 다 안 되면은 그냥 가끔씩은 너도 자다가 10분까지 오게 되면은, 그, 손재 귀신이 오더라도, 아유, 뜨거워서 못 오겠다고 그러면 간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그렇게 7권에서 그러고, 이제 8권, 9권에서, 그거 빼고, 그래서 시작하면 어떻게 공부가 얼마나 지간다, 얼마나 지겨지고, 그래가지고 제 10권에 와서 이제 별을 마시장. 그 해더라도, 공부가 아무리 잘 된다더라도 꼭 한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뭐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내가 상당히 얻은 바가 있다. 거기 말이에요. 돈 번 사람이 나 돈 있다 그러면 쓰기가 어렵듯이 돈 번 사람이 쓰면 돈이 되는 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허름한 다리때 입고 다니고 그러면 어디가 수사들 막다리가 사먹고 수사들 안 먹고잖아요. 여기 모두 옷을 허름하고 입고 왜 돈들 많이 쓴 거 없는데? 그런데 그래야 그 띵꾼이 안 붙듯이 돈을 닦는 사람이 돈을 닦되 내가 너무 명을 잡았다. 내가 너무 행사 공부한다. 속으로 정령을 익사를 공부한다. 그건 능력이에요. 모든 하더라도 할 얘기 다 하면 내가 지금, 법도에 오지 않겠는가. 그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늘 남처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날 지금 예정을 까딱이 집어주고, 내가 깜빡이고 하다 보면, 어휴, 법사씨 이제 손을 바짝바짝 들었다. 저 그것까지 이제 예수씨 목사 오냐고 그러다 그 흉벌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러는 순간 이게 마음이 없어.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 자기를 관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사마타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사마타. 명중 공부가 뭡니까? 사마타, 삼마, 삼마. 사마타가 이루어져서 삼마는 오라가나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삼마는 뭐냐? 조나 구지나 그 배터리가 나왔다 그러면 늘 정신이 돌아가 있어. 그래서 삼마에 가면 성성적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명중이 나 지금 삼마에서 공부하는 게 삼마에서 하주는 거라면 명중은 사마타, 삼마, 삼마. 다시 말하면 사마타는 고용을 정자 정 화는 삼마는 환 화는 뭐냐 하면은 처지는 것을 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삼마는 뭐냐
하마터면 바깥으로 들뜨는 걸 엉금 거고 산만을 넘어 쳐지는 것을 느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얘기는 애들 너무 시끄러우면 시끄러워 그러면 애들이 시끄러우면 너무 말을 못하면 애들이 울찡거린다 그러면 그것도 병이야 그러니까 너무 땅 울고 사흘 날지 말고 말 좀 하면서 살아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땅 울고 말하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헛말이요 몇 명이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일상생활에 공부를 만나 그렇게 하면 언제 돈을 봅니까 그러나 돈 버는 데도 그렇고 사랑에도 그렇고 싸움에도 그렇고 이게 그 이것이 없으면은 화난다고 그냥 막 아무데나 던지고 막 농약 아무데나 던지고 그 징역살이 하나 많이 혼나고 화난 모양들이 보이고 짱 그거 딱 일단 그거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나를 내가 신나게 활동을 하고 편하네 나를 차지하는 주인공은 정신 차리고 있어 달라. 이게 능력이래요. 그러니 선바에 가면은 주인공은 어디 갔냐, 내 그것과 뭐가, 선바에 가서 하면 우리 능력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이런 음식 속에 보기나 안 들었는지, 이거 너무 이렇게 내가 팍팍 먹으면 사는 수준이 안 보라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그렇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도 집에 와서 음식 먹는 법이구나. 또 집에 와서 그리고도 말지 모르지만 사실 그걸 안 되면 다른 걸 다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마당에 좋은 도량에 이런 지금 욕심 같은 문제인데 이게 저 이렇게 아까 또 여기서 끝내버립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얘기 정리해버리고 구원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 이지에는 불수 이지나 불사문제는 불사일법이다. 그래서 그럼 어느 게 능력 수행이고 어느 게 능력 수행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능력이라고는 없지만은 살펴보면 본문 아닌 것이 없다. 따라해 보시죠. 실제 이지에는 불수일진이나 불사문중에는 불사일법이라.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어느 게 신선이고 어느 게 영삼이고 어느 게 공부냐 어느 게 화두냐 화두를 붙잡으려고 화두를 잡고 도망가는데 일상생활 정신 차리고 끌고 나간 것이 바로 자기야. 그러니까는 너음 삼매를 든 너음 경이라는 얘기를 적응을 보면은 너음 삼매를 든 것이 항상 나를 데리고 다녀라. 나 혼자 나를 놓고 나 혼자만 재미에 빠져 가지 말고 좋은 일이고 부지런한 나하고 같이 다녀라. 뭐 그 얘기라요. 나하고 같이 가면은 그때그때 늘 절대로 불행 없는 일이 저지르지 않아. 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방에서 화두 얘기하거나 능원에서 말하는 능원삼매 얘기하거나 하는데 그 능원삼매가 뭐가 좋으냐. 능원삼매는 능원별지 외울 것 같으면 팔만 사슴 마구니가 저만찮은 걸 덤벼질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근데 고소권도 잘 봐주는 건 모르겠어요. 고소권 상대가 또 올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으로 이렇게 당당하고요. 그래서 이 능삼매를,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듣고, 이, 나 자신이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될 수가 있어야 이게 영향이 되는 것이지. 듣고 끝내서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 자신이 없으면 아침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려 해서 결국은 결론이 나의 주인은 나다. 여기에 동감이 아닙니다. 나를 내가 챙기지 않고는 아무도 챙길 일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 너음 사상에 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은 내가 참 좋게도 이,
내가 그걸 요즘 이렇게 좀 글 또 이런 진도를 좀 많이 나가게 해주면 좋겠는데, 진도가 많이 가버렸어요. 나가니, 지금 여기 저 구본에 있는 얘기, 구본에 있는 얘기, 식빈이 전부라 자연계 용도라고. 얼음덩어리가 물인 줄은 뻔히 알지만은, 그 햇빛을 흐르고 녹여야 되는데, 얼음을 간직하려면 햇빛을 쐬지 말아야 되고, 얼음을 물로 쓰려면 햇빛을 녹여야 되는데, 이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얼음 속에 물이 있고, 물이 얼음인데, 이걸 불로 보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고, 제가 마음대로 찾으려다니, 미친놈이고, 미친놈이고, 기정신이 아니고, 여기 있는데, 내가 이제 뭐냐.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지금, 말하자면, 오범부의 즉승이다. 버그 그대로가 성자인데, 모르고 덮어줬다. 그래서, 능경 맨 뒤에 가서, 능경 법문 들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 내게 있는 성자의 씨앗을 찾으면, 대개가 성자들이래. 검은 양 모은 것이 성자. 흰조건 입으신 성자 보살님 모두 맨 성자고 각자가 그래서 이 언동이 불풀유괴 말을 띄우거나 한 걸음 내 걸음 그것이 능숙한 사람이 이러면 법도여고 나듯이 법도일 양한테 이렇게 기들면은 그것을 일러서 공부하는 길 찾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법문 듣는 얘기는 준비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몇 동안 혼자 노력을 하셔서 늘 뭐 옛날에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라는 생각을 놓지 말고 내가 듣고 있나 그래서 이게 늘 나와 함께는 내가 같이 있으면 하면 공부가 되는데 너무 좋아서 한참 하다 보니 그걸 준비 그건 아닌데 안 되고 아무리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홀딱 빠져서 미쳐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짭짤한 맛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를 정신 모르고 궁지를 빠지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 이게 말하면 불교의 사르바자냐 열반, 니르바나가 아니는데, 니르바나를, 저 목적지인 니르바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하는 사르바자나, 내가 만들어서 하는 열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